이 시간에는 New Start 가 이제 무엇이냐? 그동안 New Start 설명을 쭉 해왔지만 이 시간에는 그 글자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유전자와 생명, 생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라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안다 해도 생명의 존재를 모르면 그거는 무지. 무지 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명은 밝은 명자네요. 빛이 없다. 밝지 않다. 무명. 어둡다. 이거죠. 그래서 참, 제가 배웠던 그 현대의학은 정말 그 기술적으로는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동맥경화 있는 곳에 그 관을 혈관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서 그 하는 기술 보면 이거는 뭐 끝내줍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놀라운 기술, 또 이 놀라운 이 그 후성 유전자 의학 뭐 근데 아직도 무명해요. 뭐를 모르니까? 생명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의 방향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조절하는 대로 작동 가능한 특수한 물질. 무슨 물질? 그게 뭐예요? 그게 유전자 물질이야. 유전자 물질을 화학적으로 DNA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DNA는 DNA라는 말을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옮기면 그거를 핵산이라 그럽니다. 핵산. 세포 핵 속에 존재하는 산성을 띤 물질이다. 그래서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DNA로 구성된, 핵산으로 구성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무엇이다? 생명체다. 유전자가 없으면 그것은 무생명체다. 무생명체라는 것은 생명이 와도 아무 반응을 못하는 그런 물질을 무생명체.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다. 그 생명체를 영적인 에너지를 보내서 그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 전기 에너지, 결국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초인간적인 정신님이 계시다 하는 이것까지 이제 알아야 우리가 알 걸 다 알게 됩니다. 자, 뉴 스타트를 한번 하나 한자 한자 해석을 하면서
나와보겠습니다. New start. N. 그 다음에 W. 아. 자, N. E. E는 뭐예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exercise. W, 물, S는 햇빛. 그 다음에 이거는 절제라는 겁니다. 공기, 휴식, rest, 휴식. 그 다음에 trust, 신뢰, 믿음. 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자, 우리가 콩이 하나 있다. 그래서 콩. 콩도 뭐가 있어요? 네, 씨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씨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있다는 말은 콩도 생명체다. 왜? 생명이 오면 이 콩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생명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씨눈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때가 1950년대입니다. 50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43년생이니까,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부산에 막 피난민들이 막 디글디글디글 했어요. 예.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뭐, 맛있는 거 없었어. 그때 이제 배가 고프고 군것질이 하고 싶으면 콩볶아 먹었습니다. 콩.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콩이 이제 여기저기 굴러다니기도 하고 제 호주머니 안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콩만 보면 참 기특하다. 참 똑똑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왠 줄 알아요? 뭐냐면, 이 콩이 내 호주머니에 넣어놨거나 책상 서랍에 있거나 방바닥에 굴러댕길 때는 절대로 싹이 안 나.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흙을 파서 탁 심으면 짠 하고 싹이 나서 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콩들도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콩이 어떻게 지가 알까? 그런데 콩이 아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아니, 콩이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흙을 조금 파서 심어 놓으면, 콩 속에서 싹이 올라오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책상 서랍 속에 있을 때, 호주머니 속에 있을 때는 싹이 안 나요? 예? 물이 없어서 그렇다. 예, 물이 없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은 5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생기가 안 왔다, 안 와서 그래요. 왜 생기가 안 와요? 책상 서랍에서 뿌리 내려봐야 물 빨아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생기를 주시는 분은 이 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딱 보고, 아하, 이제는 생기를 보내면 뭐예요? 콩이 계획대로 되겠다. 콩에 심어놓은 유전자의 계획은 뭐예요? 콩 한 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 한 알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꽃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수백 수천 개의 뭐예요? 콩을 만드는 게 콩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씨눈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계획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콩이 호주머니 속에 있을 때나 책상 서랍 속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생명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콩은 어떻게? 그 콩에다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콩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왜? 뭐가 안 오면 썩어요? 생기가 안 오니까, 죽어 있으니까 썩어요. 자, 그래서 이 콩이 이제 여기에 첫째, 뿌리를 내리는 유전자. 이게 1번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예, 떡잎을 내는 싹을 피우는 2번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기 시작하는 3번 유전자. 이게 순서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켜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지를 뻗는 유전자, 4번 유전자. 예. 네.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는 유전자. 근데 이것도 식물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꽃 피는 거하고 잎사귀 내는 거하고 뭐예요? 순서가 달라요. 어떤 식물들은 자 잎사귀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잎사귀 5번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6번. 그러고 나면 뭐가 열려요? 예, 열매가 열리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순서대로. 진달래는 보니까 잎사귀 나오기 전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달래하고 비슷하게 생긴 철쭉은 잎사귀 나고 꽃이 피어요. 지금 이제 그 노력바에 올라가는 길에 철쭉이 많이 펴 있습니다. 저는 철쭉꽃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예. 진달래는 색깔이 조금 너무 센 것 같고, 예. 그 좀 센 여자 같고, 철쭉은 뭐예요? 은은해. 예. 은은해. 예. 그 분위기가 참, 그리고 은은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달래는 좀 존내한 것고 철쭉은 뭐예요? 좀 우아한 모습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꽃도 여러분 꽃이 그런 모양. 또 꽃에도 무늬, 그 철쭉꽃 들여다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꽃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꽃잎이 다섯 개 아니에요? 그 이 꽃잎. 그 여기 가운데 꽃보처럼 점이 콕콕 찍혀 있어요. 그런 게 다
그런 점이 나타나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꽃 모양 하나, 색깔을 결정하는 거, 향기, 그런 게 다 유전자에 이미 뭐예요? 결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창조를, 꽃을 창조하신 그 생기를 주시는 분이 이걸 다 이 생각 속에서 너는 여름 꽃이 꽃을 피우라. 이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작품이야, 사실은. 예. 작품. 예. 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그 철쭉을 들여다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작품이 나한테 깍공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예,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는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 미국 말이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Thank you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속에 예의를 너무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Thank you 이런 느낌이 나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뭐 고맙습니다도 좀 너무 예의를 차리는 것 같고 참 아주 가볍게 신나게 어린 아이처럼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매 단계마다 자, 이 1번 유전자에도 이렇게 생기가 와서 그다음에 2번 유전자에도 생기가 와서 그다음에 매 단계, 1번, 2번, 3번, 4번 단계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뭐예요? 생기가 차왔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저는 스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파크, 순수 한국말로 스파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찌지직, 찌지직, 그래서 찌지직. 스파크가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치치치 치치치 하면서 순서대로 유전자가 착착 켜져서 콩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자라난다 그래요. 성장한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을 성경적 우리 한국말 성경적으로 하면 생육하고 생육이란 말은 살아서 육성되고 자라나고 생육 그 다음에 이 콩이 여러 개 열어서 뭐예요? 번식한다. 생육 번식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참 오늘 기도를 아주 이쁘게 하셨는데 그 그 우리가 그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할 때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 복이 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복이 오면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반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이 오면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럼 그 복이 뭐예요? 생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생명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와 진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복을 뭐라고 가르쳐요? 출세, 돈, 그렇죠?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돈복, 무슨 출세복, 뭐 여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목사님이 여복이. 네, 그거 무슨 말인지 잘 알고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소위 복이란 말이 그런 식으로 세속적으로 다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변질, 복이 변질된 이유는 뭐냐고 하면 생명이 뭔 줄을 몰라서. 그래서 복이 돈이 되고 출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세속적으로 이제 빠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저는 종교가 종교였기 때문에 저는 무신론자로 오래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우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진리가 탁 깨우쳐지니까 이야, 이 종교란 것은 많은 경우에 진리가 변질되어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종교가 아닙니다. 뉴스타트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보면. 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무엇이다? 아, 생명이다.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원하기보다는 자꾸 우리 남편 꼭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쌓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기복신앙의 뜻은 우리가 뭐를 받기를 원하는 거?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네. 생명을 받으면, 첫째, 너무너무 건강하겠죠. 그리고 행복하겠죠. 그러면 하는 일이 다 잘 될까, 안 될까? 예. 네. 그래서, 뭐, 돈 잘 벌고 출세 잘 하고 뭐, 이런 거는, 진짜 생명이라는 복을 받으면, 자연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의 그 본질인 생명을 모르면 자꾸 돈 달라, 출세 달라,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콩에 이렇게 생명이
찌지직 스파크가 오게 되는 그 기본 여건이 있습니다. 즉 계란에 씨눈에 생기가 와서 병아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 여건은 뭐예요? 온도입니다. 그렇죠? 온도고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온도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뭐냐하면 이 계란을 굴려줘야 돼요. 네. 계란이 그 놔져 있는 위치 그대로 놔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굴러야 돼요. 그러니까 약 한 30분 내지 40분 만에 한 번씩 그 계란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예. 네. 그것을 전란이라 그럽니다. 전란. 회전시킨다는, 그 알을 회전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냥 계란으로 있을 땐 굴려줘야 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병아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병아리에 그 간도 생기고 폐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 위치만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폐가 밑으로 가서 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숨 못 쉬어. 그러니까 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화기를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알이 굴리도록 딱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어떻게 알을 굴릴까? 암탉이 합니다. 네, 엄마가 해요. 엄마 암탉이. 자, 그럼 여러분, 그 엄마 암탉이 그 왜 굴러요? 엄마 암탉은 자기가 왜 알을 굴르는지 모르고 굴러요. 그냥 한참 있다 보니까 뭐요? 굴러가 싶어서 굴러. 응. 응. 굴러야, 왜 굴러야 된다는 거 엄마 암탉은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암탉 앉혀놓고 굴러야 된다. 그래도 암탉은 몰라요. 네. 근데 왜 암탉이 굴르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굴르고 싶은 마음을 영적 에너지가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왠지 굴르고 싶어.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2부 세미나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예. 참,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왜 하냐, 그러면, 현대 과학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능적이다, 그래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본능이 뭔데? 그러면, 본능은 본능이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 이상으로는 못 가요. 그럼 본능은 뭐예요? 본능은 본래의 능력이야. 그러면 그것은 달개 능력이 아니고 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솟아나온 본 본체 우리의 그 본 그 지식은 다 창조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야 굴러라. 그런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제,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지구를 창조할 공간은 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이란 말이 사실은 어미 암탉이 계란을 뭐예요? 굴르는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그 공간 안에 모든 것을 앞으로 창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땅도 창조하고 식물도 창조하고 다 만들어야 돼.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굴르면서 창조해야죠. 그렇죠? 참 묘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첫째, 그런데 이제 계란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고 뭐만 있으면 돼? 온도만 있으면 돼. 온도만 있고 굴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뭐 계란은 계란에다 물 줄 필요도 없어. 뭐, 알 굴르는 것은 아마 운동이라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 온도하고 운동만 있으면 돼. 예. 네. 물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햇볕도 필요 없어, 계란. 예. 네. 공기도 뭐 따로 안 줘도 되고. 왜 그래요?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게요, 다 계란 안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란 안에 공기 주머니 있게 없게? 예, 네, 공기 주머니 있습니다. 예. 네. 그 공기, 그 정도 공기만 있으면, 병아리들이 생겨가지고, 깨고 나올 때까지 뭐예요? 숨쉴 만큼 딱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거 정말 전지전능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아, 그 철쭉 이렇게 들다 보면 그 안에 점 찍어 놓은 거 보면 웃겨요. 좀 유치하기도 하고. 예. 네. 상당히 코믹해요. 헤헤헤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예. 네. 왜? 그 여러분 이 꽃들이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는데 그 모양들이 희한하잖아요. 예? 네? 어떤 꽃들은 하는 꽃도 있고 어떤 꽃들은 이런 꽃들도 있고 그 칸나 같은 거는 그렇죠. 와 이런 꽃. 와 그런 느낌을 다 가지 각색 느낌을 우리가 받도록 하도록 그 모양을 다 디자인을 했다 이 말이야. 그 모양들도 유전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에. 자, 그래서 계란은 이미 그 계란 하나 속에 충분한 수분도 들어있고, 예, 영양소도 들어있고, 노른자, 흰자, 이거 다 영양소네요. 그래서 이제 콩은 영양소라 그래봐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콩 하나 속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콩알 하나 안에 있는 영양소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나면 다 소모되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 줄기 올리고 잎사귀 내고 하는 영양소는 어디서부터? 예, 흙 속에 있는 바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첫째 영양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양 이것이 영양 이것을
미국말로 nutrition 해서 N이다. nutrition. 그 다음에, 식물들은 운동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됩니다. 물. 물. 물이 꼭 필요해요. 우리도 물이 꼭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햇빛.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햇빛. 그 다음에, 이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흙을 담고 콩을 심었어. 그래서 물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 화분을 통째로 캄캄한 장롱 속에 넣어놨어. 어떻게 될까요? 네? 썩죠. 왜 썩어요? 네. 햇빛이 안 오니까 썩는다. 그 말도 맞는데 그건 50점이야. 햇빛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가 안 오니까? 생기가 안 오니까 썩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은 생기를 받는 거죠. 생기를 받는 한 안 썩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썩는 이유는 생기가 안 와서 썩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 그거 밖에 햇빛 잘 나는데 내놔라. 우리 어머니가. 왜 햇빛이 필요한지. 예. 참, 그게.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요? 예, 그 에너지를 받아야 돼. 햇빛이라는 것이 그게 에너지니까. 그, 이제, 콩도 잎사귀가 나고 하면 그 빛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콩이 전기가 안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음식을 안 먹으면 전기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죽듯이. 그래서 죽어요. 자, 햇빛.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절제 T를 temperance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별로 일반적으로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temperance라는 단어인데 이 절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균형이 맞도록 해야 된다. 균형이 맞도록 어떻게 적당히. 알맞게, 알맞게란 말이 최고다. 그렇죠? 알맞게. 예. 그러니까 운동도 알맞게 해라. 먹는 것도 알맞게 먹자. 여러분, 어떻게 알맞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박사님, 저는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정해 드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저도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먹는 것이 알맞게 먹는 건지. 예.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여러분께 얼마나 먹는 것에 적당히 먹는 것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여러분은 먹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마, 이제 됐다. 숟가락 놔라. 라고 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네?
그런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감이 와서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을 성령이라 그래. 그걸 정신님이라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정신 없이 처먹는 사람들은 그런 감이 뭐요? 안 오기도 하고 와도 싹 무시하고 막 처먹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래서 정신 없이 처먹는 것을 무절제하다 그래요. 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돈도 막 벌린 대로 뭐요? 막 써적기고 이거 무절제하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정신님이 들어와야 성령이 나에게 와서 아주 아주 정말 들릴락 말락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충고를 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양심의 소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양심의 소리.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양심이란 게 있긴 있습니다. 예. 뭐 나쁜 짓을 하려 그러면 왠지 찔려. 그렇죠? 그런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님과 잡심놈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쪽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이쪽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에이, 그래서 저도 옛날엔 제가 참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나? 갈비 씨였어요. 너무 몸이 말라가지고, 참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그 당시에, 요즘은 별로 안 쓰는 말이지만은, 덩치라고 그래서, 탁, 건장한 친구들, 덩치 좋다, 그래서. 그 덩치가 저는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 예. 네. 저는 벗고 거울 앞에 켰으면, 아이고, 너 같은 놈을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냐. 예. 네. 네.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진짜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덩치 키우려고, 예. 네.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가능하면 많이 먹고. 예. 네.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시겠죠? 예. 네. 소용없어요. 제가 덩치가 생기기 시작한 게, 예. 네. 50대 중반부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덩치도 키우려면 누가 키워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키워주셔야 되는 건데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 캐싸면서도 그저 이 덩치를 내가 키워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탁 들어요. 그래서 그래 상구야. 너 그 덩치 가지고 뭐 할래? 여자 꼬실래? 응? 그것도 아니잖아. 내가 덩치 가지고 뭐 왜 내가 덩치가 좋아져야 되나? 뭐 그래서 내 덩치가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어떻게 다 조절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유전자 지도를 보시면
17번, 아니야. 7번 염색체. 7번 염색체죠. 이제 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유전자가 꺼지면 비만에 걸려요. 비만에 걸려. 그러니까 이 비만도 그냥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아. 덩치 키우려고 아무리 처먹어도 살 안 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유전자가 체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요 유전자를 비만 유전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비만 유전자라고 부르면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저 유전자는, 이 비만 유전자는,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렙틴. 렙틴. 이 렙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thin입니다. thin. thin이 뭐예요? 얕다라는 말이에요. 얄팍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랐다는 말이야. 그래서 저같이 마른 사람을 you are so thin 그래요. 정말 말랐네. 그 말이 you are so thin 그래요. 그래서 thin.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left는 이 thin이란 말이고 in은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뭐 leptin이라는 물질은 무슨 물질이냐면 사람을 마르게 하는 물질이 있다요. 아시겠죠? 마르게 하는 물질. 그러면 이 마르게 하는 물질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마른 거야. 그래서 살이 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저 마르게 하는 물질 렙틴이 적게 생산이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체중이 이 렙틴에 의하여 조절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란 건 이건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뭐예요? 체중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 유전자를 보면. 그러니까 이상구가 너무너무 마른 이유는 렙틴 유전자가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마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렙틴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길래, 저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덥죠, 그렇죠? 예. 네. 오케이. 자, 이제 뭐 하냐 하면, 이제 살이 쪘냐, 안 쪘냐는, 우리 지방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층을 보면, 지방이란 물질로 구성된 게 아니라 지방세포가 지방을 보관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 지방세포 한 개 한 개가 지방을 많이, 너무 많이 이제 저장하고 있으면 그게 살찐 거예요. 그 마른 사람은 지방세포가 뭐예요? 그 안에 지방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지방세포 안에 저장된 지방의 양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렙틴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렙틴이 많이 생산되면 지방세포 속에 저장된 지방을 자꾸 어떻게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나가서 연소가 돼가지고 에너지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나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말랐을까? 왜 그 말른 이유는 이 이상구 어린 이상구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애야. 그러니까 지방을 저축할 수가 없어. 지방을 자꾸 태워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 뭐 때문에 상구는 에너지를 그렇게 소모할까? 예. 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제가 그, 두 살밖에 안 됐을 때, 굉장히 놀라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가 신경이 뭐예요?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거야. 그 잠이 들었다 해도 뭐예요? 뭐 꿈꾸고 깨고 뭐 이렇게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모하니까 상구 지방세포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을 수가 없어. 자꾸 이 자식이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50살까지 그렇게 말랐었구나. 하는 그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제 40세 때, 39살, 40대인데, 그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그 믿음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어떻게 편안해지고, 부근해지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렙틴 유전자를 어떻게 좀 조절해서 렙틴 생산이 덜 되도록 하니까 체중이 정상 체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체중 조절도 다 이렇게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다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살이 붓기 시작해. 그러면서 지방층이 좀 생기기 시작해. 예.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지방층이 자꾸 너무 두꺼워져.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돼? 살짝 배가 나오고. 이 배가 나오면 안 되거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들어갔죠. 제가 한, 그래서, 이제 65세 정도 때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 아시겠죠? 그래서, 72세, 이럴 때 배가 상당히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운동을 좀 더 착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착실히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57kg, 이렇게 나갔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탁 나왔을 때는 74kg더라고요. 74kg. 그래서, 지금은 몇 킬로게? 배가 나왔을 때 74kg였어. 그게 제 일생, 생애에서 체중 제일 많이 나갔을 때예요. 지금은 몇 킬로 나올까? 지금도 74kg입니다. 왜 그렇게? 그, 어떻게 설명해요? 배가 들어갔는데도 74kg. 왜? 지방은 태우고 근육이 다시 더 많이 살아나니까, 근육 무게가 지방 무게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는 다 이제 줄었는데, 근육은 다 군데군데 커가지고, 이제 허벅지도 조금 굵어지고, 장딴지도 조금 굵어지고, 이러면서 근육 무게가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은 통계에 속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 나이가 지금 이제 이 5월달이 되면,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제 생일인데, 그렇게 되면, 몇 살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78세 한국 나이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나이 상당히 먹은 거예요. 그렇죠? 나이 상당히 먹은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노년기예요. 그래서, 이,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60세, 50세부터 근육은 차차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60세부터는 이제는 근육이 잘 안 붙고, 70세가 되면 뭐예요? 근육이, 진짜 빠져서 근육이 없어지고 지방이 더 많아진다. 그것이 통계예요. 그러니까 70세가 됐다 그러면 근육 늘 생각하지 뭐예요? 마라. 그런데 저는 75세 때부터 근육이 다시 뭐예요? 근육이 다시 늘기 시작했잖아. 그 통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나의 무엇에 따라간다? 선택에 따라간다. 여러분 선택.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안 나, 현대의학,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암은 참 안 낫는다. 암은 주로 이제 담도암, 폐암, 췌장암 뭐 이런 종류죠. 그 다음에 이제 육종암. 그거는 여러분 병원에서 그런다고 해서 아 나는 더러운 안 나는 암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병원 치료법으로 잘 안 나는 암이라 이 말이에요. 병원 치료법으로. 항암제로. 그러나 내 T세포가 생산해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로 생산되는 자연 항암 물질 앞에서는 어떤 암세포도 다 뭐예요? 평등합니다. 아시겠죠? 잘 안 낫는 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낫는 암은 암 자체가 고약해서 안 낫는 게 아니라 나의 면역력이 약한 것 때문이지 내 면역력만 강해지면 내가 어떤 종류의 암에 걸렸더라도 내 몸에서 내 T세포가 생산하는 자연 항암 물질 앞에서는 어떤
어떤 암세포도 다 뭐예요? 세발의 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절제라는 그 이 어감이 좀 부정적입니다. 예? 어떻게 보죠? 절제 그러면 내가 좀 억제해야 되고 내가 제한을 당하고 있다는 어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절제야말로 흔히들 이 절제 아 이거 삼겹살 먹을 자유도 없네. 아 이거 술 먹을 자유도 없네. 예, 뉴스타트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이 뉴스타트를 하면 정신님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담배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술로부터도 뭐요?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삼겹살이 그렇게 땡기던 것이 이제는 안 땡길 수 있어요. 그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뭐예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는 것은 자유를 속박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진정한 자유 쪽으로 자유를 도로 찾고 있는 생활이 뉴스타트의 생활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절제는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들리는 그 마음의 음성을 대로 그거를 따라 주면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저는 이 그 뭐예요? 빈대떡. 빈대떡이라고 그러는 거. 무선전? 아, 녹두전. 녹두전을 참 좋아해, 제가. 이 녹두전이 나오면, 이제, 예. 네. 예. 네. 한 장이면 좋게. 예. 네. 이제 한 장이면 좋한데, 예. 근데 사실 한 장이면 너무 억울해 나는. 그래서 이제 한 장 반이면 딱 돼. 되는데 이거를 반으로 자르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자른다는 게 너무 번거롭다라는 핑계로 두 장. 그 틈새에서 제가 갈등이 많아요. 예. 네. 이제, 무선전? 아, 녹두전. 녹두전이 이제 한번 나올 텐데. 그 두 장 먹으면 이건 조금 많아. 이제 최고 한도가 한 장 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먹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상구야, 한 장 반 이상은 곤란하잖아.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게? 아니 좀 가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두 장 먹고 나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뭐요? 아, 반에서 다 끝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거를 여러 번 해도 맨날 그래요.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절제의 묘. 아시겠죠? 참, 그 절제라는. 그 동물들은 말 잘 듣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딱 그만 먹어라 하나님 그러면 뭐요? 그럼 그만 먹어요. 예. 네. 걔네들은 배 터지게 먹어요. 예. 네. 딱 절제해요. 근데, 절제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 모든 동물은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은 다 절제해요. 하는데 이제 그 경마용 말들은 절제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얘들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맨날 이제 사람이 타고 막 훈련시키잖아. 그러니까 막 채찍도 많이 맞고 막 열받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 쌓인 스트레스가 많으면 먹는 걸로 막 해. 그래서 그 음식의 절제가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젊은 여자들 막 스트레스 막 쌓이면 막 먹고 또 어떻게 살찔까봐 손가락 넣어서 화장실 가서 토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야. 이거는 악령이 들어서 스트레스 폭을 쳐먹어. 그리고 뭐 또 토해. 이래가지고 이게 참 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절제. 자, 물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물 꼭 하루에 8잔. 어떤 사람은 8잔만 마시라 그랬더니 자기는 뭐 12잔 마신대요. 뭐 그렇게 너무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부절제예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맑은 공기. 이제 맑은 공기. 이거 좋은데, 사실 이 맑은 공기라고 하기보다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생활은 호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호흡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그 도 닦는 사람, 특히 요가는 주로 호흡에 아주 집중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요가 훈련하는 걸 좀 들여다봤더니 심지어는 이 콧구멍이 두 개인데, 자, 지금부터 왼쪽 콧구멍으로 숨쉬기 그런 것도 한다고. 하여튼 그만큼 호흡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면 좋긴 좋습니다. 왜 좋아요? 잡념이 없어져요. 숨을.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심호흡의 핵심은 숨을 내쉴 만큼 이 내 폐에 있던 공기가 뭐예요? 없을 때까지 내쉰다는 그런 기분으로 숨 쉬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리를 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내시죠? 이제 이게 폐활량이 많아졌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는 심호흡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는 그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폐활량이 점점 늘어요. 폐활량이 늘어가고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이 잘 뻗어나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게 되고, 이 산소 공급이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될수록 아무리 나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정상 세포가 정상으로 유지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산소 공급량이 자꾸 부족해질수록 정상 세포가 자꾸 암세포로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호흡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호흡을 할 때는 그냥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숨이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이제 저는 옛날에 그 운전할 때 비행기 안에서 할 일이 없을 때는 심호흡 이제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고 계신 동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숨을 내쉬는 게 중요하거든요. 심호흡을 위해서는 내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숨을 내쉴 때 후 한 번만 내쉬지 마시고 푹 내쉬고 그다음에 들이쉬고 그러니까 칙칙 푹푹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두 겹으로 호흡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주 에너지가 더 차고 우리가 심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뇌파를 측정하면요 저절로 심호흡에 집중하는 하기 시작하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래서 뭐 잠이 안 든다 그럴 때도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심호흡하면 잡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산책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들한테는 이게 참 힘든 모양이에요. 왜?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숨쉴 여가가 없듯이 얘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휴식.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제로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짜여 있는 시스템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란 게 뭐예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 그거는 1등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최고로 많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들어보니까 잠을 잔다는 것이 네? 잠을 잔다는 것이 이
참 좋은 건데, 예. 이, 우리는 잠을 부정적인 의미로 잠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뭐, 게으름은 뭐라 그래요? 잠탱이라 그러고, 맨날 잠만 잔다 그러고, 그 잠자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효율을 최고로 알다가 이게 너무 그냥 우리는 너무 바빠져가지고 좀 평화를 슬로우 모션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보면, 그 국민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니 기다리는데 비행기를 안 태우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앞으로 좀, 한 시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잘 기다려요? 우리는 뭐요? 안달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시간 반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타래. 그래서 타려고 이제 줄을 섰는데, 아, 이거 문을 안 여는 거야. 아, 미안하다고. 이게 수리가. 수리할 게 또 생겼대.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들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그럼 또 자리에 가서 앉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해요.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할게. 아, 이게 안 들어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뭐 책 보고 있어. 신문 보고 서가지고. 야,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무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이제 한 2시간 반 지나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 비행기는 사용할 수가 오늘 출발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공항에서 대체되는 비행기가 와야 된다. 그거 2시간 더 걸린대. 아, 그 친구들 다 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 공항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뭐 환불해라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6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고 그때 이제 공항에 딱 비행기를 딱 타니까 종이를 탁 나눠주더라고. 가지고 이게 이거 항공료에서 200불을 환불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처리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한 달쯤 후에 200불이 왔더라고. 그 열받지 말고 그렇게 처리해. 우리는 막 그동안에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너무 늦게 하는 게 이게 질색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이 시스템에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 보면 막, 미국도 그렇게 잘 돼 있지만 늦어요. 늦어요. 특히 유럽, 뭐 독일 이런 데 가면 더 늦고. 예. 참. 그래서, 자.
그래서 휴식,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식이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 그래서 좀 여러분, 휴식을 즐길 줄 아시는 그런 뉴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푹 시작. 그래서 휴식을 하려면은 내 뇌파가 무슨 파가 돼야 돼요? 알파파가 돼야 됩니다. 베타파로 아무리 휴식해봐야 계속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그 휴식한다고 해서면서 여러분 테레비로 바둑 두는 사람들 있고 그건 휴식이 아니야. 지금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아주 편안한 강의를 듣거나 예 이러면서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휴식하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그때 알파파가 돼. 이 바둑두면 베타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참 콩은 휴식 필요 없지. 네, 그렇죠? 그래서 콩은 병이 들면 뭐 하면 돼? 뉴스타 하면 돼요. 콩은 뉴스타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 네? 그 다음에 동물들은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들이 운동을 안 하면 생식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자가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새끼 안 낳습니다. 아시겠죠? 그 동물원에서 새끼 낳는 사자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싶어서 해서 새끼 낳는 게 아니라 인공수정해서 시험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병이 나면 뭐 하면 돼요? 뉴 스타 하면 돼요. 인간은 뭐 하면 돼요? 뭐 해야 돼? 아, 여기에 T가 붙어 있어. 이게 trust. 예. 네. 그 이 동물들은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야 돼.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해야 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그럼 나 해야지. 그럴 때 내가 생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다. 네. 자, 이것이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무엇이지만, 예? 네? 무엇이지만 생기이지만 그 생기에게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구비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여건.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뉴 스타트만 가지고도 생기는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 스타트의 주인공은 뭐예요? 우리가 신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기가 더 많을 때, 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뉴스타트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이제 아시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로 생기를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